먼저 레이션 캐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송일철을 필두로에서 바로 티, 김홍정, 송명근, 이민규, 김규민, 정성현 리베로입니다. 지금 보면 이 삼성화재 라인업은 유광으로 시작을 해서 이선규, 고준영, 박철우, 구희진, 레우로 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어긋난 지금 이제 레우하고 바로티는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매치업이 되겠죠. 자, 이제 1세트 시작되었습니다. 송일철 리시브. 바로티 잘합니다. 바로티 첫 번째 공격은 강하게 때리면서 박철우 선수를 때렸고 첫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게 강하게 인상을 심어줬다고 했거든요. 물론이죠. 또 이번에 서브 득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서브 3득점째. 레우 선수의 서브 컨디션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난해보다 가장 떨어진 것은요. 서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서브 범실도 많았고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을 거고요. 서브 에이스 박철우. 오늘 첫 번째 서브 에이스 박철우. 하지만 팀으로는 네 번째 서브 득점. 최진 감독 그리고 제 옆에 김상호 해설위원까지. 자, 아, 범실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추격하는 점수가 만들어지는데요. 3점 차이면 충분히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티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5득점이 71%거든요. 예, 없는 그런 그 선수들이거든요. 짧은 서브입니다. 리시버 이렇게 됐고요. 박철우 세공격 받아냈어요. 나이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송명건이에요. 그렇죠. 한 점 차. 경기 전에 이 김세진 감독이 칭찬하던데 왜 칭찬하는지는 알 수 있네요. 네. 정말 착실하다.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플로트 서브 리시 불안했습니다. 오프로 갑니다. 송명근의 안타 어택 커버. 자, 뛰어넣고 너무 멀어요. 송명근 유광호 세터가 봤습니다. 오픈 토스 박철우 맞고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아직까지는 판정 유보인데요. 일단 엔드라인 바깥으로 떨어졌고 그렇죠. 보실까요? 아, 맞지 않았네요. 직선 쪽을 틀어 때렸는데 맞지 않았군요. 네, 맞지 않았...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대 20이 되느냐 22대 19가 되느냐. 21대 20이 됐어요. 한 점 네. 차입니다. 그렇죠. 서브 좀 길어요. 중요할 때의 이 서브 범실은 크네요. 이게 세트 포인트가 되는 서브 범실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극이 되는 거죠. 자, 리시버를 했습니다. 바로 티가 뛰어넣고요. 오픈입니다. 송명근! 요렇게 됐어요. 자, 끝낼 수 있을까요? 유광호 뛰어넣고 레오! 레오의 스파이크 깔아맞기! 브로크아웃! 마지막 포인트는 삼성화재 레오였습니다.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1세트에 추격을 당했습니다만 뿌리치면서 25대 22로 따냅니다. 자, 첫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화재의 서브가 정말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이강주. 박철우 후공격. 럭아웃. 후공격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이렇게 됐고요. 역시 레오 쪽으로 갑니다. 인블러커 위에서 때립니다. 맞고 나갔습니다. 브로크아웃. 자, 이걸 알고도 참 작게 로킹을 시작했습니다. 리시브 좀 어려웠습니다. 빼주고요. 공격! 자, 레오가 받아냈어요. 역시 레오 쪽으로 갑니다. 오픈 3인 블로커! 레오입니다! 요로킹 됐어요. 이민규 따라가고요. 강영준! 어택커버! 손 냈습니다. 송희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송희채! 어려운 득점 만들어내면서 득점 차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걸린 것들이 지금 장면이죠. 커버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점수가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머리를 커버가 됐어요. 하인군의 네. 커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송이채 마무리까지 낮고 빠르게 써버려. 살려내죠. 부호에 나왔다는 판정. 이니에요? 역전. 네. 아, 송이채 선수의 강한 서브가 아닙니다만 상당히 오묘한 서브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옥진이 잡히는데요. 기회입니다. 유광호 세터. 자, 송명근까지 잡히는군요. 리시브 또 불안했습니다. 고준영 또 오픈. 레오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살려 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갈 곳이 없군요. 만약에 여기까지 살아나와서 득점이 됐더라면 오, 대단한 점수가 될 뻔했었어요. 1세트와 비슷한 양상으로 그렇죠. 확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하지만 레오는 포인트를 만듭니다. 중요한 서브입니다. 고준영 리시브 됐어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자, 브로킹 됐어요. 자, 교체가 됐습니다. 반대편을 밀어줬는데요. 송이채 대신 안쪽입니다. 한 점 차입니다. 2번을 포인트로 만들어줍니다. 송이채 브로킹을 완전히 그 빼는 아주 긴 코스의 공격이 상당히 좋았죠. 잘 밀어 때렸어요. 네. 저기 아마 브로킹이 맞았더라도 예. 튀어나갔을 거예요. 속공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안 캐시 상당히 더 돋보이고 있어요. 깨끗한 리시브가 됐습니다. 레오! 레오입니다. 대승! 1세트, 2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레오. 2세트까지 삼성화재가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몇 개 안 통하면서 예. 떨어졌죠. 자, 서브 범실로 출발하고 있는 삼성화재. 매 네, 공격마다 점프를 해준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레오의 범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시안 캐시가 처음으로 테크니컬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김강렬 리시브. 다시 한번 레오. 레오의 풀 공격. 이번엔 바로 어떻게 잡아냈습니다. 네. 나이스 디그 역전 기회.
밀어넣기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김홍정 유강호가 받아냈어요. 레오웨프 공격 뒤쪽에서 송이채입니다. 자 김홍정 뛰어넣고 바로티 이 점수를 커 보이네요. 그렇죠. 야 이걸 또 유효으로 킥으로 또 수비까지 만들어내거든요. 자 타점 좋았죠. 예 그렇죠. 골진에 써봅니다. 조국기 A킥으로 점수는 16-14 3세트는 28포인트에 먼저 러시안 캐시가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써봅니다. 서브 좋았어요. 리시브 늘렸습니다. 마중 나갑니다. 다시 한번 레오의 스파이크 걸렸어요. 자 레오가 때릴 수가 없군요. 이번에는 김명진 감독이 아웃입니다. 아쉬워하는 김세진 감독. 김명진 선수가 신인인데요. 대담하군요. 아, 오늘 김명진이 지금 뭐 박철우만큼의 절묘를 가져주지는 않지만 예. 어려운 상황만 굉장히 대담하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은 김명진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리시브 좀 들렸고요. 다시 레오입니다. 예, 역전. 김세진 감독 불끈 주먹을 집어 듭니다. 그럼요. 자 지금 세 명이 완벽히 붙고 있고 레오로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자 이게 바로 신생 팀이에요. 아,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레오가 뜹니다. 레오의 서브 강타입니다. 어렵게 받아냈어요. 뛰어넣고 바로티. 바로티 연타입니다. 바로티 서브 강타가 들어왔고 레오의 풀 공격 받아냈어요. 조국기 나이스 디거. 좀 낮아요 낮아요. 러시안 캐시 선수들 집중력 상당히 좋았고 특히 좀 아쉬운 거죠.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서브를 시작하는 러시안 캐시 길어 때려라 이런 주문이 많았었거든요. 석공 막혔습니다. 자 붙었어요 붙었어요. 하지만 역시 레오 손이 기네요. 네. 잘 봐요. 한 서브 3득점 나오고 오늘 서브점만 무려 6득점 그렇게 하나만 포함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는 정성현. 서브 7득점째. 러시안 캐시 송명근이 빠졌습니다. 뒤쪽으로 수비 공격 받아냈어요. 다시 넘어오는군요. 자 적극으로 에이킥 어택커버 이민규 이번 바로 뒤쪽으로 바로 뒤 수비 공격 고준영 선수. 오늘 고준영 선수가 브로킹 3개째입니다. 3세트의 좋은 분위기로 세트를 따냈지만 4세트 초반에 몇 개를 연속으로 줬던 것이 이게 큰 데미지를 오는 거죠. 초반에 범실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조기의 리시브. 맞잖아요, 맞잖아요. 흔들리고 있는 러시안 캐시. 언더 토스로 다시 한번 레오의 점프. 레오는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무려 39득점 초반 전에 리시브 됐고요. 바로티 블록할로 됐습니다. 고유진이 아 이번에 아, 토스 네. 안 좋았어요. 레오의 연타 안쪽입니다. 토스는 안 좋았습니다만 레오가 포인트를 만들면서 23-13 이제 두 점 남았습니다. 삼성화재. 마지막 4세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역시 아직도 어느 정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성규 오늘 이성규 선수가 브로킹 2득점. 자 유강우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 범실이죠. 결국에는 서브가 범실로 되면서 마지막 포인트는 범실 때문에 내주고 맙니다. 4세트까지 오면서 삼성화재 브루팡스가 러시안 캐시와의 경기에서 2차전도 3-1로 승을 거둡니다. 올 시즌 9승째를 만드는 삼성화재입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